37번 문제인데, 우리가 순서 문제라 했을 때잘 봐야 될게 바로 이거야. 순서 문제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말했잖아. 어떤 어 명사가 뭐로 바뀐다? 더 명사로 바뀐다는 것. 이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특정 단락에서 설명됐던, 나왔던, 언급됐던 특정 명사가 어디 등장한다?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한다는 걸알수 있어. 이렇게. 이거를 잘 봐야 돼. 두 번째가 그렇다. 세 번째가 A가 첫 단락이 않을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A가 첫 단락이 아닌 근거를 빨리 찾아야 돼. 그러니까 A가 1번이 답이 아닐 경우가 이렇게 많거든. 근데 그런 경우가 혹거다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너무 반전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와 B라는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다. 뭐 어느 애들. 그러면 설명이 될때 어떻게? A부터 먼저 되고 그다음 B가 되거든. 그러니까 뭐 there are two 뭐 there are 예를 들어 merits, merits만 장점도 있고 뭐도 있다? demerits 말이야. 단점도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뭐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니? 장점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 단점이 가지. 순서를 뒤바꾸진 않아. 그것도 굉장히 힌트가 되는 거야. 굉장히 좋은 힌트. 알겠지? 뒤바뀌지 않나. 그러면 먼저 디메리트를 설명하면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첫 번째 다시 뭐 어명이 더명이 된다. 이게 비구체적인 거면 더명은 구체적인 것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특정 뭐? 특정 명사. 특정한 명사가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점. 이해되지? 요거. 그 다음에 첫 단락이 처음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꽤 많기 때문에 그 근거를 빨리 찾아야 돼. 알겠니? 예를 들어 첫 단락이 무슨 일이잖아. 뭐 예를 들어 뭐 A가 첫 단어가 these are 어쩌고 저쩌고 어때요? 이것들은 뭐뭐 할때이 these는 왜 나와야 돼? 뭐 어떻게 나와야 돼? 위에 복수 명사가 언급된 상태에서 가잖아. 근데 만약에 제시 문장 이와 같은 제시 문장에 그 어디도 복수 명사가 없다라고 하면 뭐가 아닌 거야? 절대 A가 나올 수 없지. 왜? These는 뭐니? 앞에 나와 있던 복수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잖아. 그런데 이 제시 문장 앞에 어떠한 복수 명사도 안 나왔다면 어떻게? A가 절대 1번일 리가 없지. 그 만일에 B에 중간쯤에 복수 명사 나오면 어떻게? 순서가 BA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A가 아닌 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주구장창 뭐 독해가 잘 되고 자연스러운 거 찾고 하면 그거 틀려버려. 틀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의고사나 학교에서 이런 순서 문제 풀때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맞아도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리면. 그 맞아도 맞은 게 아니지, 왜? 거기에 한 5분을 떨어 넣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니? 사실 다른 문제를 풀 여유가 없어. 그게 계속 쌓이잖아? 결국은 읽어서 풀을 문제를 찍고 틀리게 되는 결과가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영어 문제의 가장 근본은 뭐야? 시간 싸움이야.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막도.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 된다? 아끼고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로버트 슈만. 한때, once said, the laws of morals are those of art. 중요한 말이죠. 슈만이 누굽니까? 슈만이 대해서 알아요? 작곡가 도로는 봤다잖아. 작곡가 슈만은 once 뭐 한때 이렇게 말했다. 여러 laws 뭡니까? 법칙. 뭐의 법칙? moral. moral이 뭐죠? 그렇죠. moral, 윤리적인, 도덕적인, 뭐 같죠? ethic. 그렇죠? 얘는 도덕적인, 얘는 윤리적인이죠. 맞죠?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인데, 그럼 moral 하면 그냥 도덕입니다. 그리고 도덕의 법칙은 those는 뭡니까? 앞선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의 법칙과 같은 거야?
미술이나 예술이죠. 아무래도 예술이 되겠죠. 이 사람이 작곡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의 법칙은 예술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도덕의 법칙, 윤리의 법칙이 뭐니, 정수? 내가 너를 때리는 건 선이야, 악이야? 태세 전환, 짠다. 그럼 내가 정수한테, 정수야, 간식 사 먹어, 만원 주면. 그건 악이죠. 하여튼, 예를 들어서 선일 수 있죠. 기회, 어, 기회 잘생겼다. 악이죠. 자만심을 키워주는. 아, 얘는 그 반대겠는데. 윤리는 뭐가 있어? 선과 악이 있잖아. 예술도 뭐가 있어? 좋고 그림 있겠죠. 그 위대한 사람이 말한 것, 선포가 되죠. 그 위대한 사람이 말한 것, 여기서. 여기는 이 격언입니다. 뭐다? 대뜨야다. 읽어보고 시작. There is good music and bad music. 뭐가 있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 아까 얘기한 그거야. 뭐부터 얘기해? 일단 무슨 음악부터? 좋은 음악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 다 끝나고 나면 나쁜 음악이다. 이해됩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몰라. 그냥 학원 선생님들도 이런 걸안 가르치고 뭐 대낮께나 전략 없이 야, 이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 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긴 뭐가 돼? 애들은 모르는데. 그 선한 음악이 어딨어요? 좋은 음악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The greatest music은 선한 음악. 이것은 요즘에 말하는 뭐야? 패러? 나쁜 음악은요? 이거잖아. 발이 이어지죠. 발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다행히 이거는 단락을 넘어가지 않아. 다행히. 불행히도 이건 단락을 넘어가지 않죠. 그대로 설명이 연속되죠, 이렇게. 맞나요? 예.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 규칙이 뭐였어요? A가 바로 이어지는지 안 되는지. 자, 보세요. It is the same. It is the same. 이게 무슨 말인지 꼭 적어라. 땡땡도 마찬가지다. 퍼포먼스 뭡니까? 연주 또는 공연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나쁜 공연은 반드시 무능력의 결과입니다. 자, 이봐요. 여기 not 다음에 necessary note 참 많이 같이 세트로 봐. Not necessarily 해봐. Not necessarily 뜻은요, 반드시 땡땡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뭐라고 얘기해요? 공연도 마찬가지다. 나쁜 공연은 반드시 incompetence가 무능력이거든요. 무능력의 결과는 아니다. 일단은 여기서 끝에 끝날 때 뭐로 끝났어? 좋은 음악, 나쁜 음악으로 갔죠. 무슨 말이니? 그곡 자체가 좋은 것도 있고 곡 자체가 나쁜 것도 있다. 그런데 공연 얘기를 하기에는 안 돼. 왜안 돼요? 아직 우리는 뭐부터 얘기해야 돼? 나쁜 음악, 좋은 음악 얘기 먼저 해야 돼. 근데 공연 언제? 그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얘기가 좀 마무리된 다음에 뒤로 가겠죠. 그러면 일단 순서는 어떻게 해요? A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A와 B의 관계를 봤을 때 뭐가 앞서가야 돼? AB인가요? BA인가요? BA가 맞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뭐를 제껴야 돼, 여기서? 어떤 순서를 가진 게 답이 아닌가요? 응? 일단 1번은 답이 아니죠. 맞나요? 또 어떤 게또 우리가 배제시킬 수 있는 거야? 생각을 잘해봐. 이제 이거는 독해를 잘한다는 개념보다 뭐에 더 가깝다? 전략을 잘 짠다는 거죠. 그렇죠? 전략에 따라 우리가 그걸 독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 뭐가 안돼 이제? 그러면 BA와 AB 둘 중에 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선생님이 말했을 때 BA와 AB 이것이면 CBA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BAC가 될수 있어. 만일에 이거는 아니면 CAB가 될수 있고, 그다음 뭐야? ABC는 안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A와 B 중에 뭐가 먼저 나온다 생각해? 왜 B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아까 좋은 음악부터 먼저 하고 나쁜 음악 그 얘기 먼저 끝난 다음에 얘는 여기서 벽이 깨지거든. 그 다음에 공연이잖아. 그러니까 AB 되는 건나 틀린 거야. 이해되니? AB로 된게 틀렸더라고. 그럼 AB로 된게몇 번이야? C가 안 되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C로 가볼까? 이러한 의심스러운 인물들, 자 인물들이요, 캐릭터들, 인물들이요. 여러분, 요 제시글에 인물들이 있나 없나? 특히 캐릭터에서 복수 명사잖아. 복수 명사지, 그렇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가 안 돼? C가 처음이 아니란 거야. 그럼 어디에 결론 도달해? B가. 그렇지? B로 보면 위대한 음악은 Even if 뜻은 뭐야? 비록 무멸지라도. 비록 뭐일지라도 이것이 in nature가 뭔지 알아요? 본질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뭐? tragic. tragic은 비극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위대한 음악인데 비극을 다루는 음악이 뭐 있어? 이거 마탄의 왕이라 들어봤어요? 슈베르트 가곡 중에 마탄의 왕. 그 아들을 안고 반을 타고 아빠가 그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아빠가 그 애가 그말 타는 그 위에서 죽어가는 그거를 다룬 그 곡이잖아. 그리고 그 주변에 마귀가 아기 주변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기 영혼을 빨아먹는 듯한 그게 슈베르트의 그 마왕의 뭔가 그 음악이잖아. 그거는 아까 어떤 음악이었대? 비극적인 거잖아. 근데 그것은 슈베르트의 명곡 중에 하나거든. 슈베르트 하면 유명한 게 뭐야? 슈베르트 숭어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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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의 그 곡 중에도 위대한 음악 중에서 아까 말했던 마탄의 아들인가 마탄의 왕인가 하여튼 그 마귀를 다는 그 비극적이잖아. 하지만 뭐야 위대한 음악인 거죠. 그건 어떻게 우리를 어디 한데 우리를 어떻게 한데 데리고 간대. 어디로? 세상이 어떤 세상? 우리의 것 바로 우리의 것은 우리의 세상이죠. 우리의 세상 이게 소유 대명사인데 보다 더 높은 이게 더 높다는 게 무슨 말이야? 더 높은 수준으로 데려간단 말이야. Somehow 다소 그래서 어쨌든 뷰티 뭡니까? 아름다움이 uplift 뭐죠? uplift 들어 올린다. 우리를 상승시킨다. 그렇죠? 자 그런데 뭐야? Bad music on the other hand 여러분 on the other hand 뜻이 뭐야? 반면에 나쁜 음악은 degrade grade가 등급이잖아. 등급을 떨어뜨리는 거야. 우리를 강등시키다 또는 격하시키죠. 우리를 격을 떨어뜨린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싫어 안 가는 이유가 뭐야? 여기 많은 이 인물들 캐릭터 뭐야? B의 어디에도 뭐가 안 보여? 캐릭터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특정 단어가 지금 보여 안 보여? 그럼 어디 가야 돼요? C를 읽을 필요 없지. A를 가면 읽어봐. 시작. It is the same with the performances. 이제 음악 자체가 좋고 그림이 안 좋은 게 있다. 좋은 건 우리를 저 높은 세상으로 데리고 가고 안 좋은 음악은 우리를 질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아까 윤리에도 뭐가 있대? 선과 악이 뜻 음악도 좋은 음악과 악한 음악이 있다. 아무리 그 음악의 본질이 비극을 다룰지라도 위대한 음악은 위대하다. 그치? 그런데 C가 왜 안 된다고 그랬어? 여기서 인물들이 안 나왔어. 그 재빨리 이제는 뭐야? 공연도 마찬가지다. 뭐가 마찬가지야? 나쁜 공연, 좋은 공연과 나쁜 공연이 있던 거죠. 일단 뭐부터 얘기해? 나쁜 공연은 반드시 뭐야? 무능력의 결과는 아니다.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능력하기 때문에 공연이 개떡같이 나온 건 아니다 말이죠. Some of the worst performance 뭡니까? 최악의 공연들 중에 일부는 occur 일어 나다 생긴다 뭐 했을 때 when the performer 뭡니까?
공연자가 노메르하 아무리 뭐해도 이 말입니다. 노메르하 자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뭐 이거요. 비록 뭐뭐일지라더라고 사실 같은 의미야. 아무리 accomplish 뭐죠? accomplish 여러분 accomplish가 확립하다 이룩하단 말이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럼 뭐야? 성공이 성공한. 알겠나? 뭐한 사람? 성공한 또는 숙달된. 성취한. 뭔가를 달성한. 그런 공연자라 해도. 그쵸? 그쵸? 뭐라 생각하는 거야? 뭐라 생각해? Most of themselves. 뭐에 대해 생각해? More of themselves. 누구를 덜 생각 많이 해? 그들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야. 뭐보다?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보다. 음악보다 누가 더 그 상황의 센터, 중심에 있다는 거야. 음악이 아니라 바로 연주하는 자기가 도드라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의심스러운 인간들이 누굽니까? 너를 더 강조하는 인간들? 음악보다는 그 음악을 연주하는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맞죠? 얘들은 어떻게 진짜 뭐를 듣고 있지 않아? 그 작곡가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음악을 해석한다고 그러지. 뭐 연주자들이 달라지잖아. 연주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그 음악 연주하는 사람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곡가의 의도를 듣지 않는 거야. 그지 잣대로 누가 중심?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들은 단지 막 해봐. 쇼업. 자랑하다, 떠벌리다, 과시하다. 뭘 자랑해요? 자신들의 연주 실력. 왜? 굉장히 숙달되고 성공했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 뭐를 희망하면서? 그러한 자기 자신들이 엄청난 성공을 하기를 기대한 거야. 누구와? 대중과. 대중과 함께 성공한다는 것은 대중한테 큰 인기를 얻는 거야. 그래서 그 공연자의 기본적인 일은 뭐다? T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usic. 그 작곡한 작곡가의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애들이잖아. 그게 원래 걔네들이 일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그것을 전달하는 거야. 솔직히 누구에게? 타인들. 즉 일반 대중한테 그말 전달하는 게그 일인데 누구를 더 등장시키는 거야? 음악보다는 자기 자신. 정답은? 네, 이번에 될 거야. 오케이? 자, 38 이건 뭐야? 삽입 문제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부터 요 내용은 어때요? 앞 내용과 반대겠죠. When there is biodiversity. 그러면 biodiversity 뭐야? 생물 다양성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이제는 간첩이에요, 간첩. 고등학교 들으면. 여러분, diverse가 뭐야? diverse. diverse. 따라해봐. diverse. 옷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다이버스? 뭐 다이버스? 다양한. 다양한. 다이버스? 그렇게 많은 옷을 다 다이버스? 다양한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내가 구독자 나온가? 다이버시티는요? 예, 다이버의 도시는 아닙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다양성. 다양성. 바이오가 생물이야. 뭐든지 바이오 들어가면 생물이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생물 다양성이 있을 때라고 말했다는 건 어떻게? 앞에는 생물 다양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할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독해법을 우리가 anticipation이라고 해요. 뭐라고? anticipation. 무슨 뜻일까? anticipation 동사 anticipate 써놓는데 이게 예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내용이 도대체 뭘까? 생각이라는 걸 하고 독해하느냐? 뭐 일단 부딪혀보자 이런 거냐? 당연히 일단 부딪혀보다 생각이라는 걸 하면 돼. 그러면 훨씬 더 독해 집중이 올라가겠지. 자, 읽어봐. The effect of a sudden change are not so dramatic. 자, 이 영향이죠. 무슨 영향? Sudden change 뭡니까? 갑작스러운 변화의 영향은 그렇게 맞지 않다? 극적이진 않다. 여러분 극적이 뭐야?
막 싹싹 바뀌는 거죠. 갑작스럽게. 자, 봅시다. 자, when an ecosystem is biodiverse 뭡니까? 이코시스템 뭡니까? 생태계죠.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있다라고 한다 할 때 wildlife 뭔지 알아요? 이거 야생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life라는 게 뭐야? 생명체잖아. 그러면 그거는 뭐를 담고 있는 것 같아? 생물, 동물? 식물, 동물 모두 다 담고 있는 것 같잖아. 근데 wildlife는 독특하게 무슨 뜻만 가지고 있어요? 야생 동물만. 참여하자. 근데 어떤 생물학자들은 이걸 생물을 넣는 사람도 일부 있더라. 근데 대부분 야생 와일드라이프로 야생 동물을 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야생 동물 뭐 생물 다 합시다. 뭐가 있대요? opportunity 뭐야 이거?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기회가 있어? obtain 할 기회가 더 있는 거죠. obtain 뭡니까? 확보하다. 얻다라는 말입니다. 뭐 할 확률이 더 있더라? 푸드 뭐죠? 음식과 쉘터가 뭡니까? 거주. 서식지죠. 거주지 맞아요. 쉘터. 근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야생 동물이라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shelter. 자, 사람들에게 쉘터를 든 줄 알아? 쉼터.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여러 species 뭔지 알죠? 종. 예, 종입니다. 종. 단수와 복수가 모두 똑같아요. 다른 종들입니다. 다른 종들은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한다. 어디 대응해요? 변화에 반응하다, 대응하다 다 되거든요. 사실은 이 자체는 대응하죠. 어디 그들의 환경 속에서 맞나요? 어떻게 대응해요? 다르게 반응하죠. 예를 들자면 상상해보자. 숲인데 뭐가 있어? Only 마, only 오직 one type of plant 뭐야? 그 숲에 숲이 식물이 한 종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병이 들면 어때? 한 놈한테 병이 들면 이러다 다 죽어. 근데 which is the only source of food 뭡니까? 유일한 식량원이죠. 식량원. 그리고 habitat 서식지잖아요. 어디? For the entire forest web, food web. 전체 숲에 뭐야? Food web 뭡니까? Food web. 일종의 먹이 먹이 사슬과 같은 거죠. Web은 원래 무슨 뜻이니? 거미줄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이 숲의 먹이 사슬에 유일한 식량원이자 서식지잖아. Now 이제 there is a sudden dry season 뭐야? 갑작스런 건기가 찾아오고 이 종류의 식물이 다 뭐해버려? 죽어버려. 일맥상통하죠. 왜? 아직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생물 다양성이 전혀 없는 곳을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plant eating animals 뭐야? 식물을 먹는 동물들. 완벽히 lose their food source 뭐야? 그들의 식량원을 완벽히 어떻게 해? 잃어버리지. 나보다 죽으니까. 그리고 다이아 뭡니까? 멸종하다. 진짜 죽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바나나의 종류를 알아요? 이름을? 카벤디시라고 그래. 이 카벤디시가 전 세계 바나나의 거의 90%를 차지해. 근데 요즘에 한 지역에 이 바나나 병이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 바나나가 다 죽어버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앞으로? 바나나 못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먹는 바나나 있거든. 맛이 없는 바나나. 그게 맛이 없어. 지금 먹는 바나나처럼 뭔가 달콤하고 그러지 않아. 약간 뭐 바삭바삭해. 없어졌대. 이 새 다 죽여버려. 그리고 소두 맘에 소두. 선생님 뭐야? 그만하고 싶었지. 대두? 자, 소두 용법. 이게 도치가 생겼어요. 부사, 동사, 주어인 거야. 부동주가 된 거. 원래는 주동부잖아. 예. 왜? 소두 용법 때문에. 앞에 있던 소두 주 용법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 그러면 모두 그라데.
어떤 동물? 자, prey on 하면 prey on. prey on은 feed on 하고 같아요. feed on prey는 뭘까요? 그렇죠. 땡때 물결표 여기는 여기를 먹이 삼다. 먹고 산다 말이죠. 뭐를 먹이 삼는? 그 식물들을 그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 아 그것들 아까 말해 그 식물들을 먹이 삼는 동물들도 어떻게 다 죽어버리죠. 아 아니 그 식물을 먹이 삼는 동물들도 죽으니까 그 동물들을 또 먹이 삼는 그 상위의 먹이 사슬의 상위가 다 죽어버리죠. 알겠나? 그런데 같은 말이지 사실 여기까지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일 종만 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 자 읽어보겠습니다. Different species of plant responds to drought differently. 뭐야? 한 종류가 아니고 뭐야? 다른 종류의 식물들은 다르게 그 drought가 지금 병렬 뭐야? 이게 paraphrase야. 여기서 말하는 drought는 본문 위에 뭐와 똑같아요? 드라우트 is a common phenomenon, natural phenomenon you can find in the desert area where there isn't much precipitation through the year. You don't expect much water. You don't expect much rain. So what is drought? 맞아요. 건기. 자, 봐. Drought. 가뭄입니다. 가뭄이 반대요 뭐예요? flood입니다. 홍수입니다. 또 있죠? 여러분, 건기가 있죠. 건기가 다른 말로 우기죠. rainy season, the rain season인데 우기에 내리는 비가 있죠. 바로 monsoon 해봐, monsoon. 이게 monsoon형 국지성 폭 강우, 국지성 폭으로 monsoon이 납니다.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야. 맞지? 왜? 다른 식물 종들은 다르게 그 가뭄을 대처한다, 대응한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나 많은 생명이 어떻게? Survive 뭡니까? 생존한다, 어떻게? Dry season. 그렇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갑자기 어떻게? 반절이 일어나지. 어디부터? 4번부터.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봤어? 자, since the dawn, have a dawn. dawn이 원래 새벽이야. 새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니? 뭔가 시작이란 말이죠. Civilization은 뭐냐면 문명이야. 알겠지? 뭐야? 문명의 시작 이후. 이게 since는 알죠? 때문에란 뜻이도 되지만 뭐도 돼? 이후죠. 그렇죠? 우리의 ancestor 누굽니까?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은 created 뭐 만들었대. myth만 myth, mission, 그리고 told 말했대, but legendary 뭐죠? 전설적인 전 뭐라고?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말했다. 뭐에 대해서? 그 밤하늘, 밤하늘에 대해서. 자 볼까요? We are connected. 우리는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어디에? Night sky, 밤하늘에. In many ways 뭐죠? 많은 측면에서 많은 면에서 이 밤하늘의 행상 우리한테 inspire 했단 말이야. give 영감 예 영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주어 inspire 목적어 지금 붙였어.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영감을 주어 봤던 거지. 현재 완료로 그렇죠? 뭐하도록 궁금해하고 상상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 병력을 주죠. inspire to 부동사 그렇죠? 이거 궁금해하고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elements of those narrative, narratives 이야기를 우리가 narrative이죠. 그런 이야기들 어디 이야기 사람들한테잖아. 근데 봐 이야기 어디 나오니? 갑자기 이야기 나오죠. those narrative 뭐죠? 그 이야기 어디 있어? 이야기는 단어 앞에 있어 없어? 이 앞에 없지? 어디 있더라? 보기. 야 보기 있죠. 답은? 2번입니다. 바로 나오죠. embedded.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 사회 그리고 문화적 아이덴티티 뭐죠? 정수
정체성. 정수야, 이 에센스의 뜻이 뭔지 알아? 정수. 아, 어때요? 사회적이고 뭐야? 문화적인 정체성에 새겨지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니 어떻게? 그 마음 팍에 그것이 새겨지는 거죠. 우리 많은 세대에. 자, 그런데 이제 practical한 수준에서 봤을 때 그 밤의 하늘은 항상 어떻게? 과거 우리 세대를 도왔지. 뭐하도록? 자, keep track of. keep track of. 이거는 기록하는 말입니다. 추적하고 기록하는 거야. 뭐를? 시간. 그리고 calendar 뭐야? 캘린더 달력을 창조하도록 도왔죠. 밤하늘이, 그렇죠? 밤하늘이 뭐가 보이기 때문에? 과? 그러니까 어떻게?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사실은 그 분명하잖아. 검은색 바탕에 빛이 있기 때문에 뭘 계산하게 돼? 그렇죠? 달력을 계산하잖아. 이게 여기서 내가 갑자기 일로 오면 이 정도 오면 한 달이 지났다. 뭐 그런 거 계산하겠죠. 그리고 매우 필수적이래. 어디에? Developing society. 사회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이야. 뭐로써? 도움으로써. 애드가 도움이거든요. 뭘 도우는 거야? 농업. 그리고 시즌을 개들이 뭐죠? 계절, 시즌마다 모이는 모임. 어떤 모임? 보름 다 뜰면 우리나라는 뭐야? 정월 대보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추석도 있죠. 이런 것들 모임을 통했단 말이죠. 많은 세기 동안, 수세기 동안 이것은 또한 밤하늘을 어떻게 제공했다. 매우 유용한 내비게이션 뭡니까? 방향 찾는 툴. 바다 있으면 밤에 뭐만 보면 돼? 북극성만 보고 가면 되지, 그렇지? 북극성 기준은 어떻게? 동서남북이 정해지잖아. 이렇게. Viral, viral. 본문의 viral을 여하고 똑같아요. Essential과. 매우 필수적인 거야. Commerce 뭡니까? 상업, 무역. 왜? 배들이? 그쵸? 그걸 보고 예, 항해라니까. 또 explore new world.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거. 신세계. 그쵸? 누구? 쿡 선장. 제임스 쿡, 영국에. 저 또 뭐야? 또 누구 있어요? 콜럼버스. 자, 이번 현대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 이 먼 장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플래닛, 지구죠. observe 한단 말이야. 관찰한다. 밤하늘을. 뭐로 해? 매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오케이? 답이 벌써 나왔어. 아까 이거 찾는 가장 큰 크리틱한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스토리. 이거죠. 오케이? 좀 약간 아리가리 할 때 노예하기 도움돼요. 선생님 따라합니까? 따라합니다. 가장 흔한 블랙베리는 루부스 엘레게니미인데 이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 뭐는? 매그네스 해봐. 매그네스. 맹게니스. 망간. 망간이 뭐예요? 망한 간인가요? 망간 알죠? 미네랄. 금속. 레이어면 레이어. 층이죠. 토양의 한 층에서 또 다른 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블랙베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근데 뭐를 활용해야 합니까? 그 블랙베리요? 뿌리를 해가지고 밑에 토양이 있는 망간을 여기서 위로 올리는 거야. 대단하죠? 그러나 이것은 메이심나 뭐처럼 보이기도 해. 좀 약간 웃긴 재능 같기도 해. 누구의 식물이 가지기에는.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분명해져. 뭐 했을 때?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을 때? 이 효과가. 이것은 어떤 근처의 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 봐. Have effect on. 무슨 뜻이야? 몸에 영향을 끼치다. 그러니까 얘가 주변에 있는 식물에 끼치는 영향을 네가 깨닫게 되면 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면 뭔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어. 맹가니스. 망간 어떻게? 매우 해롭지. 누구에게? 식물에. 식물한테 제일 좋은 게 누구야? 뭐야? 이산산. 이산산 산소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너 지금 광화문 얘기하는 거야. 질소. 질소 화합물. 그치? 그게 다 비료들이잖아. 특히 언제? 높은 concentration. concentration. 이게 뭐죠? 이게 포화 집중인 거. 뭔가 너무 많이 있는 거야. 포화 집중된 거야. 알겠나? 고농도 뭐야?
망간이 고농도 있으면. 그래서 가장 흔한 블랙베리는 unaffected, 영향 주는 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뭐에서? 어떤 이런 아주 파괴적인 영향, 어디? 이 메탈, 메탈이 뭡니까? 금속이니까 망간으로부터 별 영향을? 걔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has evolved to 진화를 했어. 두 가지 방법들을. 어디 망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진화시킨 거야. 어디? to the its advantage니까 걔네 뭐로서 사용하는 방법을 장점으로서 작용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우선 얘는 redistribute. distribute지 마. 분배하거든요. 그럼 redistribute면 제자를 쓰면 돼. 재분배하는 거야. 망간을 어디부터? 깊은 토양층에서부터 어디로? shallow는 깊은의 반대말이야. 얕은. 얕은 토양층으로. 근데 뭐를 이용해서? 아까 말했잖아. 뿌리를 허용해서. 약간 작은 파이프처럼. 두 번째 이것은 observer다. observer. 망간을 흡수한 거야. 그치? 이것이 자라면서. 그쵸? 그래서 concentrating the metal. 그 망간을 잎에다가 집중해서 그냥 농도를 거기다가 다 집중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잎이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대체 뭡니까? 썩! 썩죠. 썩으면 이러한 concentrate, 그게 완전히 포화되어 있고 응축되어 있는 망간은 deposit 뭡니까? 쌌다. 어디야? 더 많은 독을 쌓죠. 그죠? 그 식물 주변에 있는 토양. 당연히 독이 있어. 왜냐하면 망간을 어디다 집어쳐 넣어? 이 블랙베리가. 잎에다가 담겼죠. 그럼 잎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썩은 그 망간이 뭐야? 갑자기 날아가? 금속인데. 어디 있어? 그 썩은 잎사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잎사귀는 당연히 다 날아가면 스며들지. 어디로? 그 토양으로. 안 그래요? 그래 식물에 있어서 that are immune to 어떻게 toxic. immune 해봐. immune. 면역이죠. 그래서 그럼 식물도 어떤 식물? 이런 망간의 이 톡식이 유독이거든요. 독성을 독성 효과에 뭐 하는 식물? 이면하지 않는 그러니까 면역이 되지 않는 식물에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나쁜 소식이다. 특히한데 the common blackberry는 eliminate 뭐해? 제거하지. 누굴 제거해? 경쟁. 대단하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떨어져가지고 누굴 죽여? 지는 괜찮은데 주변에 경쟁하는 식물들을 죽여버리는 거라. 그럼 어때? 한정되어 있는 그 토양의 에너지를 토양의 그런 그 미네랄을 누구만 싹 받아들여? 예, 블랙베리만.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든 놈들을. 대단하죠. 그래서 이웃하는 다른 놈을 다 독살시키는 거야, 포이즌. 자, 가장 흔한 블랙베리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양의 망간을 감소시키면 증가시키는 겁니까? 증가시키죠. 왜 증가시켜요? 농도를 증가시키죠. 주변 상층 토양부에 이 어퍼가 상층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 주변에 있는 토양이 꽤 네, 다른 식물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자, advantageous만 장점이 되는 nutritious는 영양분이 있는 그렇죠? 데들리는 치?